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대놓고 찍는구나. 나레이션 하라 그러더니 계속 찍어. 왜 나레이션만 하라 그러더니 카메라는 왜 있는 거야? 아 진짜 이 사람들. 걸세 다큐 3일 이것 때문에 생로병사 여기 때문에 생로병사 생로병사 여기는 내가 되게 많이 했던 데인데. 진짜? 아, 나 처음 오는데 우리는 처음이야. 이번에 그 이거 걱정하지 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걱정하게 죽겠어요. 큐만 해요?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돌계단을 타고 이 부분은 그냥 빼고요. 그 마이크 입에서 너무 가까이 안 들리는데. 형 처음이잖아. 빨리 들린다고. 너무. 아 이거는 화면이 있으니까 인점을 큐만 해주면 되지. 그럼 내가 한 단락 음속 있으면 2단계.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이따 있으면 이따가 큐 그러면 큐 그럼 내가 뭔가 의중마을 만들 이런 거 해봤어야 돼. 큐 잘할 수 있겠어? 안 되면 내가 대충 보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전히 까분다 까불어.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나레이션은 김씨입니다. 숲과 고개, 마을과 마을, 바람, 햇살, 그리고 맑은 공기를 벗삼아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길. 제가 이제 1코스 14.3km인가요?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대 긴 밤을 지새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 그냥 연예인을 떠났을 때 오늘 방송 그냥 여행계 여행계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청년 기분이 도와주기 손을 놓고 여기가 이렇게 그 동편제가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사랑의 그림자 버거버섯이야. 버거버섯! 와 맛있다 이거. 수철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나 내 그때 일생활이라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그림자 끝없이 머물게 하여 주오. 한순간 스쳐 가는 맞아요.
마을인 것 같은데? 내 곁에 머물도록 하여 소문 좀 한번 봐봐. 그게 진짜 무슨 돈? 네, 알았어요. 잠시만요. 부침개! 어머니, 이 우리 부침개 돼요? 되지. 돼요? 8,000원을 모으면 되네. 아! 선생님! 사진, 사진! 보이죠? 보이죠? 구름이죠? 구름이죠? 확실하죠?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특성상 봐봐, 폴라로이드의 특성상 없는 것 같지만 여기 보이죠? 여기 구름, 구름 하나 있어. 인정? 오케이, 인정. 2,000원 성공! 잠깐만, 나비 나비? 나비, 나비 있다, 나비 있다, 나비 있다. 나비야, 야, 이거 막 나오고 있어 지금. 나비야, 나비야, 제발 나비야, 제발 나비야, 내려와 나비야, 내려와. 야, 너무 나비야. 잠깐만 할머니, 이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고양이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이 고양이가 이름이야? 새끼 낳았잖아, 조그만 거. 얘 고양이 이름을 할머니가 좀 적당히 지어주시면 안 돼요? 나비라고 해야 되지 뭐. 나비야. 나비예요? 할머니, 얘 이름이 뭐예요? 다시 한 번. 나비. 나비. 나비야. 어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오빠다. 사진 찍자, 나비야. 어머니, 다시 한 번. 우리 선생님이 사진 찍을 건데, 얘 이름이 뭐예요?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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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죠. 나비랑 찍으면 1,000원이죠.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KBS 촬영원인데요. 예. 어머니, 그 여기 이 동네에 예. 누런색 강아지 큰 게 키우는 집 없습니까? 요 집이. 요 집이요. 그 뒤에. 그 뒤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요? 예, 여기로 해서 거기 들어가는데. 여기로 해서 이렇게. 예, 예.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게 개지요. 곰은 아니잖아요. 나왔겠지? 1,000원 얘기해 주세요. 안 봐도 될 것 같으니까. 지리산 식도락 체험하러 오세요! 지리산 계곡물. 와, 와, 이거다 이거. 몰라 몰라 몰라.
죽으래! 코멘이 아니가! 코멘이 아니가! 그렇게 하고 왜 부담스럽게 해? 봐라! 남자 맞게! 얼굴 뻗어버라! 반드시 따블린 뒤에 이 느끼는 이 찬물에 이 계곡물에 이 그야말로 보석 같은 이 기분을 느끼려면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가지 아니면 내일 가지? 다음에 가지 내일 가지 한번 못 갑니다. 자, like now, like here. 산을 넘어온 거야? 이거를? 옆으로 깨끗. 길이 내려오네. 아 진짜 이 옆으로 깨끗해. 아. 뭐예요? 구름보다 높은 거? 저 구름보다 저 산이 더 높아. 맞아요. 우와. 어.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름 뭐야? 김이요. 강아지랑 같이 온 거야? 네. 지금 그 집 등산 가운데로 오는 길이야? 네. 혼자서? 아니 엄마랑 같이 갔는데 이거 놓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까지로 온 거야?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몇 학년인데? 5학년이요. 5학년. 고등학교 씨 좋아해? 네. 진짜? 꿈이야? 진짜 좋아해? 네. 잘생겼네. 잘생겼다. 밤에 혼자 갔는데 안 무서워? 네. 야 빨리 내려가야 돼. 왜 안 무서워? 매일 다니는 길.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매동마을까지 얼마나 더 가야 돼? 한 시간 정도. 여기서 또 한 시간 가야 돼? 네. 계속 오르막이야 지금?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요. 그래? 지금 길 막게 가고 있는 거지? 네. 하여튼 현빈이 두 갈래 길 있는데요. 그냥 직진으로 가세요. 그냥 직진? 네. 하이팅! 예, 1박! 2일! 예,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누구네? 네? 아 친구 기다려. 친구 이 시간에 기다려. 아니 죄송합니다. 너 집 어디야? 저요. 매천이 금고. 여기서 멀어? 아니요 거. 아저씨 좀 재워주면 안 되니? 몇 학년이야? 중3이요. 중3? 얼마 있어? 나요? 아저씨 오늘 여기서 자야 되는데 네. 할머니들이 믿질 않아.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이수근. 너 이름이 이수근이야? 아니요. 이름이 뭐야? 민지. 지?
말이야. 할머니들이 아저씨가 여기서 잔다니까 믿질 않으셔. 방 구해놓고 왜 거짓말하냐. 그 아저씨가 좀 하루 자야 되는데 어서 자았으면 좋겠어. 아저씨는 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어?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아니 아 그런 바람에 그런 갑자기 왜 저녁에 일어나서 제가 다 할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 고추 따는 거 같이 도와드릴게요. 야, 미인이시 역시 이장님이 예 장 다우십니다. 이장님 고추 따신다면서요. 몇 시에 따세요? 고추 따러 몇 시에 가세요? 아침에 한 7시. 7시에 가서 따고 들어와서 밥 먹고 또 샤워하고 TV 좀 보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럼 되겠네요. 예. 그 아버님 저는 왜냐면 이장님 땅 것까지는 제가 갑자기 해서 집에 들어가서 그 실례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정자 혹시 마을에 가나 그 정자에서 그거 해도 되는데 근데 좀 모기장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 있으니까 모기장 아 모기장 있어요? 네. 아 그러면 12인승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늦었으니까 밥 먹고요 그리고 갈게요. 찢으십니까 여러분들 뭘 하셨다고 찢으십니까? 저 불안한 것 놈으로 시청자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가 안 느껴지십니까? 저 불 한 번만 조명 딱 한 번만 몇 초만 꺼져보세요. 하나 이거 아이디어 누가 낸 거야? 누가 냈어 이거? 누가 냈어? 누가 냈어? 빨리 얘기해. 누가 지리산 가져있어? 잡아내라. 그 밤의 산악행 중에 멧돼지보다 더 무서운 강호동. 강호동하다가 솔직하게 멧돼지 보는 게 무서울 거야? 아니면 갑자기 강호동이가? 우연히 이 장난 많이 잖아 이렇게. 어? 와. 그것도 숲 저 멀리서. 그냥 가까이서 있으면 사람인 건 아는데 멀리서 있잖아요. 불 한번 쑥 켰다가 끄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오, 무섭다, 그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독님, 네. 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명 한 번만 이거 딱 꺼주셨으면 안 돼요? 네. 어떨까? 될게요. 될게요. 예. 하나, 둘, 셋. 오! 자, 국병어 특집. 진짜 궁금하세요? 와, 진짜 이 밤길에 갑자기 띵띵띵띵 이렇게 나서는 진짜 무섭다. 나 진짜 놀랐지. 아이 깜짝이야. 저 기준 얘기할 때 놀랐다니까요. 자, 1박 2일 특집 지리산 둘레길 지리들이 3코스 오늘 1차 베스트 캠프 맨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얼마나 걸으셨어요? 아유, 우리 오늘 많이 걸었어요. 오늘 5시간 걸었어요. 밟으세요, 밟으세요. 밟으세요, 이거 지금. 불었어요. 불어가지고. 계곡물에 들어갔죠? 예. 네. 어머니 근데 안 하셨죠? 이거 쉬시는데 우리가 와서 기립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예, 뭐 여행 오셨으니까 이것도 추억이지 뭐 그지? 그럼요. 그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도 아직도 안 가본 데가 있네. 그렇죠. 대한민국 몇 년 했는데? 예? 몇 년 했잖아. 3년 지났나? 예 3년 지났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갈 때 맞습니다 아직도. 천지지 뭐 대한민국이 구석구석. 근데 이상하게 1박 2일 갔는데 너무 좋아서 지난번에도 우리 교동 가서 교동 가서도 예. 1박 2일 교동 거기 옛날 그 가게 같은데 방송 보고 가셔가지고 예. 거기 그 저 국밥 드셨습니까? 예 국밥 예. 먹고 국밥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그 집에 예. 아니 아니 이쪽 어머니는 그러면 저요. 아 그럼 아 이쪽 이런 게 아니구나. 예. 저 이쪽이에요.
딸이 얼마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거 구워 사신다 했겠나 부럽더라고. 예. 따뱅분이 혼자 안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오신 거예요? 예.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면 동윤이 형 길을 잃었다 딸 좀 왔어. 아니 계속해서 길을 잃으면 어떡해요. 아니 이렇게 모든 길을 이렇게 다 잃으면 어떡해요. 죄송한데요. 저 안녕하세요. 네. 예, 저 죄송한데 저 빈 좀 부르세요 그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이 아저씨 누구야? 이문희 씨 아니에요? 네, 아니죠. 아, 처음 온 거예요 여기. 아, 처음 오셨어요? 지 백두대간 가는 건데. 백두대간이요? 네. 근데 왜 여기 나고 됐어요? 예, 아니, 아니 다 같이 이제 걷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둘레길 걷는 거? 예, 예. 아. 제가 그 지금 가장 마을 가려고 그러거든요. 길 잘 몰라 나도. 아, 저기가 도기 삼거리인데 네. 한 5분쯤 가면은 있어요. 아, 마을이요? 예. 아, 저래. 예,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즐겨 하세요. 예. 네. 멋있으시다. 와, 진짜 멋있어. 몇 시에요? 지금 9시 35분이요. 지금 승기는 지금 민박 잡아가지고 벌써 달려가는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녁식 준비하면서 여기 누워있어. 믿겨지지가 않아. 언빌리버블. 몽이 전화 안 받는데요? 바다나 산이나 정말 편지가 왔다나. 지금 안 받아요. 수국이야. 오늘도 줘. 여보세요? 몇 잔다고요? 내 전화 왜 이렇게 안 받아,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왜? 김민희? 어? 어디야? 어? 어디야? 들려? 여기 에어컨도 있고 침대에다가 야 수박 좀 보내줄까? 야 우리 집이야 우린 돌침대야 돌침대 있어 야 할머니 너 그냥 돌에서 자지 야 언제가 나머지 자야지 다큐 찍는데 지금 쉬고 있어? 야 아침에 뭐 좋은 거 좀 찍었어? 아침에 아니 뭐 좋은 게 뭐 찍을 게 없었어. 너 감독님한테 안 혼났냐? 혼났지. 우리가 기자, 나 진짜 기자. 저기 저 보이시죠? 안 보여요? 저 끝에요? 저기요. 4km 4,000m 아니에요? 다 온 거 아니에요? 다 왔어. 느낌. 벽산 마을 맞네요. 벽산교 이거 벽산교인가? 감독님! 그래? 저 종민이에요. 아, 종민아! 아니요, 아직 가고 있어요. 아직도? 논바닥길은 산길이야. 지금, 여기 지금 도로예요, 도로. 아직도? 예, 지금 밤이어가지고 촬영을 다 깜깜하게 나오더라고요, 카메라에서요. 그렇지, 깜깜하지. 아니, 제가 감독님한테 10년 동안 뵈면서 오늘 이렇게 또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백미 같아요.
같이 저를 구형됐어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10년 만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 미안하지, 나도 10년 만에 너한테 그렇게 말을 그동안 안 했다는 게 오히려 더 미안하지. 아, 감독님, 그걸 아니, 그러셨대요. 앞으로 충민이 화이팅 또 하고. 이야,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잘 될 거야. 감독님, 사랑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오전에 예, 어떠니? 아, 예, 예,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 왔다. 어떠니? 여보세요? 동민아. 예. 어, 무슨 일이고? 어디세요? 어, 니 어디고? 저는 지금 걷고 있어요. 어? 걷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형. 형,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고마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통씩 드리고 있거든요. 어. 형, 감사합니다, 형. 형, 감사합니다, 형. 어? 뭔 소리야, 갑자기? 정민아. 네. 여보세요? 정민아. 네. 왜 갑자기 형이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어? 아, 감당받았어도 감당하고 전화 드렸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감독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화 드렸거든요. 이야. 최고의 형이니까 감사하다고. 나는 근데 그 정민이가 그렇게 얘기해 줄 몰랐고, 항상 정민아 지치지 말고 정민아 희망 가지자. 예, 알겠습니다. 개정이 화이팅!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종민아. 아, 참 종민이 대견하네. 갑자기 또 너 형 전화기가 없잖아. 지원이 형, 형하고 또 예전부터 뭐 그리 깊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미안한 게 많아요. 뭐가 미안해? 형이 형으로서 내가 더 많이 미안하고 그러지. 기정이 화이팅 일마. 종민아, 너는 불꽃이 아니라 불심지야. 언제든지 불타오를 수 있어. 파이팅!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파이팅! 형 고마워요. 그래, 사랑해. 예, 형 사랑해요. 푹 쉬세요. 그래, 사랑해. 예, 형 사랑해요. 정민아 사랑해. 와. 와, 눈물 날 뻔했어요. 그냥 고맙다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요. 에? 아, 진짜래? 왜요? 또 이렇게 또 깊게 얘기해주시니까. 이제 진짜 도움이 돼야죠. 와, 좋다. 이렇게 혼자 또 가니까. 어우, 감정이 누구든지 안 해. 어, 진짜. 와, 진짜 눈. 진짜, 어우, 아까 눈물 쏟아진 거란 거 굉장히 찾고 있는데. 안 울려고 지금. 소리에 밤에 20km를 넘게 가는 것 같은데.
조심해서 가. 네. 이제 너 혼자 가야겠다. 남자는 직진이야.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우 화이팅 1마! 동민아 너는 불꽃이 아니라 불심지야. 언제든지 불타오를 수 있어. 우리가 끝이 지금 여기거든요. 운봉 농협 사거리. 저 글씨 볼 수 있나요? 좀 더 가까이 하나? 저 운봉 농협 보이십니까? 나요? 끝입니다. 끝입니다. 다 왔습니다. 와, 이거 지금 운봉 사거리입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종민이를 반겨주는 이곳은 승기가 둘레길 이 코스를 힘차게 출발했던 바로 그곳이네요. 이처럼 둘레길은 마을과 마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와, 아무튼 1코스 끝! 시청자 여러분, 우리 수철마을의 그 의장님 및 어르신들께서 너무나 이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정말 최고급 호텔,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화려한 저의 하우스가 생겼습니다. 예. 내일 일어나서 오전에 그 수철마을 이벤트로 연예인 관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꼬추밭으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1박 2아 왜 불러. 와, 물소리가 계속 나니까 누가 오디오 틀어놓은 것 같아. 비만 오지 마라. 근데 진짜 이상하다. 촬영 와가지고 처음으로 혼자 자는 것 같아. 나고도 아닌데. 다시 한번 이 멤버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국악의 성지에서 나은석 감독님과 함께 본인 입으로 나는 잠이 오지가 않아. 니들 걱정하느라고도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새벽 3시에 나한테 전화해봐. 나 전화벨 한 번 울리면 받는다. 오늘 새벽 3시에 받는다.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감독님. 스피커폰이라서 바로 녹화가 됐거든요. 대신에 내가 받으면 너 어떡하지? 받으면요? 받으면 제가 아침에 6시에 나와서 여기 같이 찍고 있을게요. 인서트. 대신에 네가 찍어. 네가 피디니까. 그럼 제가 찍을게요. 알겠습니다. 그 약속 좀 철저히 지켜서 3시에 반드시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한 번에 받았다 그러면 멤버들로 인해 마음고생이 정말 심한 걸 우리가 감독님께서 존중해드리고 현장에서 감독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클로징하는 장소에서 만날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봐주세요. 끝나요. 고문님, 예. 잠시만요. 빵순이니까 또 우선 술은 못 먹고 내일 촬영 끝나고 마셔야지. 1박에 멤버들이 어쩌면 진짜야. 나 슬리퍼 신고 갔는데 받았으면 또 때려야지. 이게 사람이야. 오히려 받아. 우리 막걸리 먹었잖아. 나는 좋은 게 없잖아. 감사해.
제가 할게요, 형님. 오지 마, 쉬세요. 알았죠. 마음고생 인정. 빨리 주무시고요. 내일 뵐게요. 예. 아, 춥다, 춥다.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 못하고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버린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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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니까. 제꺼 제꺼 제꺼. 아 뭐 제꺼 쇼 어디 갔죠? 아니 나는 아 깜짝 놀랐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거 먹고 녹으면 자꾸 물 마셔요. 네 아 감사합니다. 녹으면 녹으면 좀 먹어. 아무튼 이날까지 또 걸으려면 또 한참 몇 시간 걸어야죠. 이날까지 그 둘레길로 갈 거예요? 네. 둘레길로에. 그러면 여기서 3시간인데 이렇게 갔다 놓으면 그 걸리면 한 5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 아버지. 그냥 건강하십시오. 전아 부진에 가야 된다. 다시 가야 된다 전아. 다시 가. 아 다리. 너무 많이. 좀 문제 있잖아. 근데 그러면 또 불려. 올라와. 빌려가지고 더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고 도착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 이제 탐구 생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마지막 탐구 생활 페이지를 장식할. 어제는 곤충 및 자연을 우리가 이렇게 봤다면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채소에 대한 간단한 탐구생활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옥수수. 옥수수죠. 옥수수 여기 옥수수 수염. 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어렸을 때는 옥수수 때를 잘라서 이렇게 막 빨아 먹으면 상당히 달고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콩. 콩이에요. 콩. 밥에다 먹는 콩처럼 이게 콩입니다. 몰랐죠? 깻잎인 줄 알았죠? 콩이에요. 콩.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파 도레미파 이렇게 있고 밭 하나에서 다 벌써 오늘 메인입니다. 메인. 자 우리가 집에서 먹는 고추 그냥 일반 찍어 먹는 고추가 아닌 고춧가루를 만드는 고추죠. 그렇죠 이장님? 고춧가루를 만드는 고추. 자 이렇게 돼야지 이 고추가 이제 말려서 밭간에서 갈아서 하면은 빨간색 국산 토종 고춧가루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골만 다 따고 나가. 한 골 다 따고 나가라고요? 예능하기엔 아깝죠 제가요. 농사를 줘야 되는데요. 그죠? 와 고추 키가 이렇게 크죠? 수목 고추가 수목수도 먹는 거.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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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수철 마을로 놀러 오세요! 1박! 감사합니다, 이장님. 아, 한번 꼭 놀러 올게요, 진짜로. 여러분, 오늘 수근이 삼촌과 함께한 탐구 생활 재밌었나요? 네. 우주야, 보고 있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만난 청개구리, 소나무, 나비, 그리고 폭포. 여러분이 탐구 생활에서 만난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면 지리산 둘레길에 놀러오세요. 분명히 수근이 삼촌처럼 금세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지리산 둘레길표 이수근의 탐구생활 겨우겨우 끝!
아저씨, 빌면 될 줄 알고 한번 빌어보는디 흥보가 기가 아이고 동그라미 원을 싹 보는 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승자. 감독님이 좀 띄워주셔야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막 이렇게. 오케이. 그린됐다, 그린돼. 다른 건 뭔가 영혼, 어? 뭔가를 자연을 만끽해. 어, 그렇지. 아, 점프 좋은데, 점프. 가을이 오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청년 승규와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나는 정말 확신을 가졌어. 이번에 다큐멘터리로 날아가면 아큐가 나왔어. 갔어. 정말 참 뜻을 알았어. 다시는 큐하지 말라고. 아, 아, 또 시작이다. 진짜 그늘이 없으니까 쉬고 싶으면 일단 가야 돼. 진짜 이제 TV를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여기 둘레길에 오시면 제가 걷는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벼들이 한참 자라고 있거든요. 또 오실 때쯤이면 진짜 추수 시절이 될 것 같아요. 추수 계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황금 들판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예, 안녕하십니까. 둘레길 걸으시는 거예요? 오늘 몇 시부터 걸으셨어요? 7시 반에 나왔어요. 그래요? 네. 이 코스만 걸으신 건가요? 처음 걷는 거. 몇 코스인지 모르겠고 예. 주청까지 갈 거예요. 아, 그래요? 10시간. 네. 혹시 오시다가 뭐 다른 1박 2일 멤버 보시면 어때요? 역시 1박 2일이에요? 네, 아, 여기 둘레길로 지금 저희 진짜요? 네, 다 흩어져가지고요. 저희 저기 막 오면서 와, 네. 되게 젊어서 저렇게 힘들고 와, 이거를 막 촬영하냐고 막 이러고 하는데 예. 처음이라. 아, 일로 가시다 보면 그러면 김종민 씨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요? 예. 아, 김종민 무슨 뜻이네. 아이고. 인월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인월로 가고요. 예. 아... 저는 인월로 가고. 좋아요. 여기만 가면 다 산길이에요. 다 산길이에요. 지금 그늘도 만나요, 일로 좀 더. 다 그늘이요? 예. 그늘? 여기가 여기 지금. 지금 저 다리만 올라가면 계곡도 아... 나오고. 계곡도 나오고요. 아, 알겠습니다. 다 걸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네, 네, 들어가세요. 이런 일이. 예. 안녕하세요. 누나, 이거 계속 오르막인데? 여기 좀 보세요. 아, 진짜. 드디어. 아, 산 정상이지? 여기 정상 같아. 운동할 때도 이렇게 훈련 안 했어. 하루 훈련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었다. 진짜 씨름은 심리전이고 방송은 체력전이고 전혀 바뀌어.
어, 그늘. 예능 필수여서 1. 체력 2. 그늘 3. 에어컨 3가지만 있으면 예능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와, 여기.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청년 이승기와 함께 아름다운 저수지, 옥계 저수지를 보고 있습니다. 점점 계곡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입수할 거 생각하니까 그냥 벌써 짜릿한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라면은 예! 라면 끓이죠 어머니. 라면 끓여. 예. 아이고 오랜만에 보고 따이 텔레비에서 본 양반이. 됐더라고. 둘 넷 라면 일곱 개. 박수 한 분이 하게. 예 어머니. 아이고. 남을 너무 하려가지고. 아 좋다. 육봉이 형, 육봉이 형. 24시간 동안 라면 하나 먹었어요. 와, 몇 끈을 먹는 거야? 난 그냥 먹었지. 이거 못 먹었는데, 겁나면. 설마. 수철 마을은 1박 2일 다 팬인 거야. 내가 어제 이장님 때 들어갔는데 1박 2일 보고 계신 거야. 제 방송을. 날 보니까 진짜 연예인 보는 거야. 방에서 막 내 목소리 나고 밖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루에서. 근데 그 여자애들이 온 거야, 중학생 애들이. 그만, 어제 영상 통화했어. 그래, 그래. 형. 뭐라도 좀 바르고 하게 해야죠. 야, 너 어제 되게 촉촉하게 나왔어. 그래요? 애들 막 혼나는데. 영상 통화했어? 응. 뜬금없이 저희 주제를 좀 말하자면 거창한데 아름다운 청년 이승기 아저씨 아니면 아름다운 진짜 재수없다는 눈으로 본다. 자, 예, 좋은 얘기 되십시오. 예.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인월? 우리. 조기 마을 보이는. 멋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계 가세요. 네. 예. 금계. 예, 금계. 고생하세요. 파이팅! 오, 테레비 또. 수고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진짜? 걱정된다. 지금 뜨거운데, 특보인데, 특보. 그러니까 서로 말도 못할 거야, 힘들어서. 차 보인다! 예? 차 보인다, 차 보인다! 어!
자, 노란 차. 자, 노란 차. 우리 승합차. 1박 2일 승합차 드디어 우리 눈앞에 목격이 됐습니다.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예. 자, 저희가 오늘 우리 1박 2일 직사 둘레길 최종 목적지 같은데요. 마지막 스피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야! 멋지. 아, 누가 삼고서 싶대요. 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어. 다 그런 마음이야. 영 일어난 거야. 일어나서 왔어. 나 20km 걸었어. 일어나서 몇 시간이면 가는 건데. 나 6시. 난 20km 걸었어. 그래 안 그래? 어디서 그렇잖아. 6시 일어나서 갔으면 11시면 도착했을 거 아니야. 천천히 갔어도. 여기. 그럼 사람 있는 데서 얘기를 해야지. 뒤에서 하면 그 앞잡이 뒷담화 하는 거지. 사람 없는 데서 얘기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라니까. 고생하셨어요 형님. 아이가! 아 사랑해요 형! 저 봐봐 어? 절한다 이제 봐봐 절한다 왜 뛰라고? 봐봐 절한다 형 봐봐 정말 기라! 감사합니다! 형 우리가 저 산 속에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어찌여 강호도!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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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코미디 아이가! 1박 2일 아이가! 1박 2일 아이가! 와, 땀벌, 땀벌. 형님, 나 근데 이번에요. 네네. 하면서 느낀 게, 가장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외로움? 고독? 아, 이번 그... 여행이 오프닝에서 각자 헤어져가지고 클로즈에서 만났던 첫 번째입니다. 유일한, 예.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가. 떨어지지 마. 이제 그만해요, 이제. 어. 떨어지니까 이 형이 보고 싶고 이 형이 그립다는 걸 느꼈습니까? 아, 은지워, 은지워. 은지워. 은지워, 은지워. 2주 동안 촬영할 때까지 거의 연락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냥 서로 너무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 의리와 정이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다른 데 갔다 왔어요. 정말 반갑고 되게 의지되고 좀 뭐랄까 그 애틋함이 있어요. 1박 2일 형들 호동이 그러잖아요. 보면 짜증나고 안 보면 걱정된다고. 이 종민이 사태에 대해서 종민이 사태까지 간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하지 말자. 한 명씩 떨어지면 외로워서 죽을 뻔 했는데요. 내가 빼놓고 두 분 다시 이런 거 한 번 한 번 딱 한 번 깔끔합니다. 그냥 뭐 알아서 빠지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가슴에 남는데. 아니 원래 그렇게 컨셉이 안 그러면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말주변이 없어요. 네. 좀 말이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따로 나와요. 예? 네, 1박 2일 하다 보면은 좀 더 자신 좀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하시면 네. 예, 더 이제 이제는 내가 해나가야 된다. 이건 뒤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무조건 전진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1박 2일에서 누가 제일 좋아? 요즘에는 아 저번에는 강호동이었는데 이번에는 김영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실제 보는 게 제가.
맞아요. 실제로 보는 게 나아요. 진짜로? 자, 칠갑산 할머니들 앞에서 부르는데 박수만 쳐주시고요. 이사에서 왜 칠갑산 부르냐고. 교장은 잠깐이거든요. 예. 아니 무슨 상관이십니까? 아이고. 참 많이 더 봤는데. 예.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 웬일이에요? 아유 왜 왔대? 아유 많이 봤대 우리가. 되게 많았는데 되게 많아서 왔는데 정말로 왔네. 하나 둘 우이 한 번도 못 누웠어. 아이고. 무서운 기관차를 찾아갔다. 지리산을 닮은 넉넉한 사람들. 두 발로 걸어야만 보이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유 반가워. 아들과 친구. 우리가 길 위에서 만난 이 모든 것들이 값진 선물을 저마다의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씨였습니다. 현재 1박 2일 시작한다.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나름대로 이웃선생님에서 지리산의 열려있는 모습이 다 한 코스도 남겨놨지 않고 지금 우리가 다 완전 거 아닙니까? 대박이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